안녕하세요. 디바이스성 수상원장입니다. 오늘 스타일은 장미 헤어스타일을 한번 시연해 볼 텐데요. 드라마에서 하는 느낌을 많이 고객님들이 원하셔서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스타일은 이런 느낌에서 제가 똑같이 한번 커트 한번 해볼 텐데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첫 판넬은 길이감을 먼저 자른 다음에 커트가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길이감 라인의 대략적인 느낌으로 길이를 잘라주세요. 길이를 나중에 자르셔도 되는데요. 저는 먼저 오늘은 길이를 먼저 자르고 커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략적인 느낌의 형태의 레이프 라인을 자르셨다고 하면 지금 옆에서 한번 볼까요? 조금 더 자를까요? 형태 중간서부터 자르지 않고요. 사이드 먼저 커트를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다이거널이라고 하는 판넬로 약간 크로스한 느낌으로 커트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약간 라운드성이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판넬에서는 다이애거널 느낌으로 판넬을 따신 다음에 그 다음 몸이 살짝 이동하면서 가이드 따라서 동일한 기법으로 잘라주세요. 다이애거널 판넬을 라인을 잡으시고 형태 한쪽까지 몸이 이동하면서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자르셨다고 하면 반대쪽에서도 라인을 잡으신 다음에 커트 동일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크로스 하시면서 잘라주시게 되면 내추럴한 라운드성의 커트 레이어드가 형성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자르셨다고 하면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체크를 하신 다음에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잘랐으면 당연히 레이어드가 사이드도 굉장히 많아진다는 게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이 느낌으로 윗라인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라인을 동일한 느낌으로 가이드 섹션 타신 다음에 밑에 라인 가이드 보이시죠? 이 가이드 느낌 그대로 맞춰서 다이거널 느낌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기법으로 연결할게요. 가이드 잊어먹지 마시고요. 쭉 옆 라인의 가이드 따라가시면서 커트하세요. 몸이 따라가면서 한쪽 라인이 많이 길어졌죠? 느낌. 이렇게 자르셨다고 하면 반대쪽 라인에서도 동일한 기법으로 다이거널 섹션으로 가이드 맞춰서 커트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처럼 보시게 되면 약간의 라운드성이 조금 그려졌다는 게 좀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처럼 자르시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굳이 옆 라인을 많이 자르지 않아도 이렇게 목선이 조금 드러나는 형태의 네이프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위쪽 라인도 동일하게 한번 잘라볼까요? 윗라인 가이드 맞추시면서 커트해 주세요. 다 이렇게 맞춰서 자르시는 거예요. 가이드 디렉션 하시면서 디렉션 몸이 돌면서 형태감을 잘라줍니다. 옆 라인도 다시 이제 동일하게 라인 가이드 보이시죠? 이 가이드에 맞춰서 커트
이런 식으로 무게감을 주셨다고 하면 라운드성이 강한 느낌의 목 쉐입이 이렇게 파이는 느낌의 형태가 잘라집니다. 잘 잘랐나 못 잘랐나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를까? 이쪽은? 옆 라인으로 와서 다시 이제 길이감을 맞추면서 층을 한번 내볼게요. 사선 느낌으로 지금 섹션을 탔고요. 지금 딕 가이드 보이시죠? 이 가이드에 맞춰서 약간 디렉션 하면서 자를까요? 살짝 먼저 라인을 잘라보겠습니다. 앞이 좀 길어지는 느낌으로요. 형태감을 조금 삐져넣었네. 이렇게 자르셨다고 하면 이제 이 라인에서 느낌 조금 올려서 엘리베이션에서 무게감을 좀 제거하는 느낌으로 모두 다 디렉션. 근데 느낌 옆에서 당기는 게 아니라 살짝 전 뒤쪽으로 지금 디렉션 하고 있습니다. 뒤쪽 라인으로 디렉션. 이런 느낌으로 섹션은 동일한 느낌으로 타신 다음에 다시 딕가이드에 맞춰서 조금 더 올리시면서 느낌 약간 디렉션. 이렇게 되게 되면 앞쪽 라인보다 약간의 층이 조금 더 올라와 있는 게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여기까지 자르셨다 그러면 동일한 느낌으로 형태 맞춰주세요. 윗라인도 한꺼번에 잘라보겠습니다. 조금씩 엘리베이션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자르시게 되면 앞쪽 느낌이 많이 길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 느낌은 바로 쉐입 잡으시고 커트선 다시 한번 맞춰주세요. 저는 이 정도까지 잘라보겠습니다. 이 정도? 조금 더 자를까요? 앞머리 층은 조금 낼 거기 때문에 한 이 정도 느낌만 자르겠습니다. 오케이. 반대쪽은 조금 더 짧게 커트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짧게 할게요. 가이드를 먼저 만드셨으면 이제 층 엘리베이션 조금 주신 다음에 층을 내세요. 여기까지요. 이 부위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엘리베이션 한다는 느낌으로 커트하겠습니다. 당연히 조금 더 디렉션이 되겠죠? 그 윗라인도 동일하게 쭉. 여기까지 자르셨으면 이제 그 반대쪽에 잘랐던 머리 있죠? 이렇게 빗질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당기시면 이렇게 길어지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이쪽 가이드에 맞춰서 커트 해주세요. 짠. 좀 많이 길어졌네요. 조금 더 잘라도 되겠어요. 저는 조금 더 자를게요. 너무 언밸런스는 좀 그러니까. 이 정도 느낌이면 되겠어요. 앞쪽에 느낌의 레이어를 조금 더 내보겠습니다. 살짝 디렉션 하셔서 무게감만 앞쪽 느낌만 살짝 자른다는 느낌으로 이제 뒤로 오신 다음에 느낌 층 있죠? 레이어드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이어드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에 너무 길어지는 부위만 살짝 디렉션 하면서 커트. 저는 기본 라인의 베이스 커트를 모두 마쳤고요. 이제 드라이한 다음에 커트 마무리 예쁘게 해볼게요. 기본 베이스 라인의 커트를 지금 모두 잘라봤는데요. 오늘은 형태를 라운드성을 주기 위해서 저는 다이거널 느낌으로 크로스 기법으로 해서 라운드 형태를 이렇게 잘라보았는데요. 이런 형태로는 전체적인 느낌이 좀 쉐입이 좀 이렇게 둥글다는 느낌의 형태를 많이 갖고 있는 느낌의 쉐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 베이스 커트에서 라인 연결하면서 이렇게
뒷라인만 층 레이어드 조금 낸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했는데요. 이제 질감 처리하면서 제가 형태가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느낌에 웨이트 느낌을 조금 더 이렇게 올린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다시 한번 해볼 텐데요. 동일한 판넬로 좀 전에 떴던 판넬 그대로 잡으신 다음에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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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션 하는 느낌으로 커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션 하는 느낌으로 올리시게 되면 조금 더 머리가 율동감이 조금 더 생기면서 부드러운 커트선을 만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잘라주시게 되면 특징이 옆라인이 이렇게 볼록한 느낌의 형태가 생기시잖아요. 이 느낌 그대로 포인트 받으시면 되고요. 뒷라인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라인이 형성이 되셨죠? 이 느낌에서 저는 조금 더 예쁘게 쉐입을 한 번 더 디렉션해서 무게감 있는 부위만 조금 자르겠습니다. 무게감 조금 될까요? 약간만 층 연결만 할게요. 레이어드만 연결 조금 층. 지금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느낌의 그 테크닉을 이용해서 커트를 할 수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라운드성 크로스한 느낌으로 형태감 일단 좀 잡으시고 이렇게 질감 처리로 마무리 하시고 이제 웨이브 느낌도 살짝 넣어볼게요. 드라이 느낌으로 웨이브도 살짝 넣어볼게요. 무게감 너무 많은 부위만 조금 질감 처리 디테일하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질감 처리를 꼼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인의 쉐입을 꼼꼼하게 다 자르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실 때 조금 삐져나온 부위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시면서 커트 마무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쪽 느낌 조금만 가볍게 할게요. 지금 울퉁한 느낌 있으면 이 느낌 조금만 가볍게 전체적으로 청풍의 느낌 지금 약간 오늘 카피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옆머리를 이제 웨이브로 살짝 넣으면서 이렇게 형태감이 약간 볼륨선이 이렇게 좀 살아있는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이 느낌 포인트 생각하시면서 커트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반대쪽 라인도 와서 커트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엣지 있게 라인 다시 이쪽도 좀 숱 좀 칠게요. 너무 무거우니까 끝에 부위만 오늘 이제 오전에 제가 조금 손님이 좀 있어서 오늘 쉴 시간이 없었어요. 계속 이렇게 시간대별로 예약이 다 잡혀가지고 일을 하는데 네이버로 예약을 신규 고객님이 한 분 오셨거든요. 근데 오신 분이 이제 인턴분이었어요. 헤어 인턴이었는데 그냥 제 영상 보고 너무 괜찮다고 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머리 자르고 싶다고 해서 한번 저한테 왔어요. 왔는데 이제 나이는 아무래도 어리죠. 근데 그 친구 보면서 그분 이제 보면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조금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참 그렇게 열정 있는 친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우리 미용계도 정말 많이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생각보다 좀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은 언제 일하세요? 그래서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언제 영상 찍고 언제 뭐 하세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말해줬거든요. 그냥
일하다가 시간 남으면 한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참, 다른 친구들이 아직까지는 미용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서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느낌 너무 무거워서 이 부위도 조금 질감 처리할게요. 뒷라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짧은 머리 커트할 때 뒷머리 느낌의 디자인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뭐 약간 형태감을 일자로 줄 수도 있고, 약간 언밸런스하게 줄 수도 있고, 느낌이 워낙 다양해서 그냥 일자로 잘라도 되는데, 살짝 이렇게 사선 느낌으로 좀 잘라볼게요. 한쪽이 조금 더 짧아지게. 약간 남은 불상으로. 살짝 한쪽만 더 길어지게, 약간, 아주 약간요. 이렇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근데 커트를 할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어도, 똑같은 디자인이어도 어떤 느낌으로, 어떤 그 패턴으로 자를지에 따라서 느낌이 너무 틀리잖아요, 커트라는 게.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스타일을, 아, 이 스타일을 한번 따라서 커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느낌은 정말 동일하게 자를 수 있는 기법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오늘 이 패턴을 생각한 거는 라운드성으로 한번 이렇게 라운드로 하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자를 수 있는 기법 생각하다가, 아, 이렇게 해도 한번 잘라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연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 거거든요. 커트 기법들이 워낙 다양해서 제가 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도 자르는 거 있으니까요. 좋게 받으세요. 느낌? 저는 살짝 이쪽만 더 약간만 길게 한번 잘라봤습니다. 너무 길어졌나? 요 정도면 딱 예쁜 것 같아요. 끝머리 질감 처리 좀 해볼게요. 끝머리 질감 처리. 끝머리 질감 처리는 그냥 가위로 쭉쭉쭉. 쉐입치고 너무 무거운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스카이를 이용해서 인라인 이런 식으로 커트 항상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느낌의 쉐입의 무게감이 나올 때까지 잘라주는 편이에요. 오케이. 뭐 이 정도면 느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옆선도 다시 한번 볼게요. 옆라인의 패턴도 다시 한번 디렉션해서 조금 연결되게 잘라보겠습니다. 쭉 당겨서. 여기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저는 커트할 때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무게감 있는 부위 있죠? 그 위주의 무게감만 일단은 좀 먼저 정리하는 편이에요. 너무 무겁다 싶은 데만. 그러면 머리는 자동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예뻐지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자를 수 있게. 벌써 느낌이 조금 고와졌죠? 선 자체가. 이쪽 쉐입도 다시 한번 잘라볼게요. 이쪽 쉐입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연결할게요. 이렇게 한번 저는 잘라봤고요. 이제 드라이하고 제가 스타일링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라이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에서 이런 느낌으로 커트를 많이 주로 하고 있고요. 오늘의 느낌 자체는 이런 느낌으로 전 디자인을 한번 해봤어요. 느낌 해봤는데 오늘 커트의 포인트는 다이거널 판넬로 크로스하는 느낌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타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또 봬요.